이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죠.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데요. 공사 현장에 얼음 방이 등장하는가 하면 얼음 조끼와 식염 포도당이 동원됐습니다. 최규민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. 하늘에선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땅에선 콘크리트와 건설 장비가 열기를 내뿜습니다.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공사 현장은 찜통 같습니다.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킵니다. 땀으로 범벅이 된 근로자들. 잠시 일손을 내려놓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. 에어컨과 냉풍기가 설치된 얼음방입니다. 냉장고 속 얼음물로 목을 축이고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힙니다. 잠깐잠깐의 그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나와서 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진단은 물론 상담도 해줍니다. 종아리 부위는 좀 어떠세요? 종아리는 좀 괜찮아요. 폭염에 비상이 걸린 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선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얼음 조끼와 쿨스카프를 제공하고 제철소들은 식염 포도당과 자양 강장제를 나눠줍니다.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많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은 2% 떨어집니다. 국내에서는 사업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좀 폭염이 많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올 봄에도 저희가 이제 여름 대비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좀 서로 스터디를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는 일상이 된 폭염.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규민입니다.